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어쨌거나 뭐 윤석열 총장 지지를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윤석열에 관한 얘기로 이루어진 거는 일단 맞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공정상식 이것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정부 여당과 싸웠던, 그리고 올바른 대의를 갖고 싸웠던 게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권 교체 희망을 준게 그분이 유일했고,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로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분명히. 근데 대안은 없고, 그래서 대안부재 론 속에서 지금 그분이 떠오른 거고, 그래서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근데 그거가 좀 부족하다. 그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인데, 왜냐하면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니라 아직 심판이 아니라 전망 투표다. 미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자기 컨텐츠를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게이 책의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이죠. 아,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이 할애가 돼 있어가지고 더 여쭤보고 아, 싶은데. 그때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도 쫄 때잖아요. 그리고 뭐 이쪽에 대안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약간, 출마하기 전에 이 책을 그쵸, 쓰셨던 거예요? 엄호하는 거죠. 엄호했던, 아. 출마한 후에 한 꼭지 썼나? 그렇지만은, 아, 한 꼭지 정도 썼을 거예요. 그전에 이제 출마하기 전에 썼던 거고, 그다음에 후보로서 윤 총장에 관해 쓴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총장으로서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호하는 글들을 좀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정치,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될 때쯤에는 지금 좀 망설이지 말아라. 지금 결단 내려야 된다. 이런 글들. 그 다음에 출마할 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 이거는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대선이라는 것은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이기 때문에 단지 정권 심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만의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주문들을 쓴 거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분이 출마하고 나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자꾸 말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접만 받았던 총장으로서의 자신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니, 설익음일까요? 그러니까 보수 일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수 일반의 보수 문제요? 일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언이라는 게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좀 굵게 하잖아요. 네, 굵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서 트집을 잡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실언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딱 보게 되면은 인식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 거기서 좀 일상생활 할때 우리는 좀 벗어나 있잖아. 그렇잖아요. 나도 때로는 지금 이상한 발언들 좀 하고 그러거든요. 실수로. 그러다 지적도 받죠. 예를 들어가지고 장영호 의원 만났는데 걔들 완전 정신병자 이랬더니 바로 딱 그냥 장애인 차별 발언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예, 장영희.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일상생활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게 실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보기 때문에 늘 일상에서 그런 견제를 받아요. 바로 예컨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 반발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평소에 조심을 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일상의 그 편견들, 그런 것들이 그냥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후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계속 레드팀을 둬라, 레드팀을 레드팀을 둬라. 둬라. 왜냐면 그 그룹 내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진보 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보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바로 의도맞거든. 요만큼만 얘기해도 그냥 하도 의도맞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도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의도맞으니까 우리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이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거기서 되는 얘기면 밖에서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번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점검이 좀 필요해요, 후보가. 그러니까 윤캠에서 좀 처음에 실수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입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하고 충돌한 게 아, 잘못됐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한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죠. 이준석이가 좀 싸가지 없이 굴긴 했지만은, 그거는 정치라는 것은 되도록 뭡니까?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적군의 수를 줄이는 게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그걸 좀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30대의 당대표를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 힘으로 뽑았다. 이런 정치 효능감에 쩔어 있는데, 그 자부심에. 그거를 그냥 밟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그게 어디로 다 가냐면 홍학대 지금 가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지가 그럼 홍에 대한 지지냐? 저는 그건 아니거든. 이준석에 대한 지지도. 그런 다음에 지금 이분이 역선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사이에서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표가 그럼 본선에서 자기한테 오느냐? 절대 안 오거든요, 그 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은 어떠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홍준표가 된다면 난 이재명을 찍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그래요? 되게 강경 발언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뭐 사형제 부활하겠다 뭐 이러면 아유 뭐 사형제 부활하겠다 뭐 핵 공유하겠다 뭐 핵 개발하겠다 이러면 아유 이건 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해 가지고 민노총을 해체하겠다 뭐 이러면 아유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죠 이러면. 이분이 이게 이건 선동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은 위험하다. 뭐 두테르테냐 지금. 그래도 짜증나는 데 저쪽 좌쪽 뭐니까 좌익 뒤 두테르테가 있는데 이쪽도 우쪽도 또 두테르테냐. 우 두테르테 가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면은 이제 그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중도층들 같은 경우 홍준표가 딱 오게 되면 사실은 투표 다 포기해요. 안 할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준석 대표의 뭐 싸가지 뭐 이런 표현을 뜨시긴 했는데 사실 그 싸가지 때문에 교수님도 발끈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뭐 저는 키워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결과적으로. 아, 저는 그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당은 쪽 작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힘을 가질 수 있죠. 본선 나가게 되면 어쩌라는 거예요. 2030 남성의 표잖아요. 근데 2030에 남성만 있나요? 여성도 있죠. 절반은 여성이거든요. 여성은 좀 중보당 많이 지지해요. 근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재보선에 참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2030 여성대에서만 민주당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민주당 자치단체장들 셋이서 성추행을 했었는데 그런 민주당이 니들보다 낫다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앉아가지고 계속 안티페미니즘 이렇게 떠들면은 저쪽은 어쩌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30하고 또 뭡니까? 2030하고 지금 6070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4050하고 네. 4050이 중간에 있고 6070이 있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분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석열 쪽은 6070만 가고 아니면 50의 일부. 근데 이쪽은 2030은 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2030이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근히 이제 홍인 왜냐하면 그 이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지지가 홍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당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 정치하고 당을 위한 정치는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캠프에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좀 내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 붙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경선 중인데 어느 캠프 편을 드는 거는 그분의 몸무게에 좀 맞지 않고요. 아니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본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아마 저는 결합할 거라고 봐요. 아 김종인 위원장. 네, 그분도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딱히 지금 대통령감은 없다라는 게 그분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여야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봤을 사람 못 봤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대안은 없다. 대안부재론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김근식 그분은 지역위원장이죠. 그분도 예. 이렇게 지금 윤캠에 갔잖아요. 네. 뭐 여러 사람이 윤캠으로 이제 보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중이 이제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은 사적인 부분이니까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꺼내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장모 의혹, 뭐 처가 의혹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후보를 평가하는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생활이 아닌 거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 조작 사건 이런 건 공적인 진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한 것이긴 하더라도 그건 다 뭐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결혼 전에 한 것을 후보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저들이 묻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그런 건
결정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자기한테 이렇게 네거티브가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그걸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저도 계속 답답해서 계속 글을 쓰고 그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위장당원 발언 같은 건 탈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 얘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왔지만 내가 우리 당 정말 우리 당원을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도 내가 이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당원을 만들겠습니다. 내 지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통 크게. 그거 가지고 자기자신적인 싸움질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캠프의 잘못이다. 그 다음에 또 캠프의 잘못만이 아니라 캠프의 잘못도 후보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왕자 같은 것도 그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저쪽에서는 멀쩡한 말을 해도 트집 잡고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트집 잡힐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통크게 갔으면 좋겠고 난 항상 원칙과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뭐죠 그 고발사주 의혹도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씨가 거기 연루된 거 분명해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고발장 자체가 뭐 조작됐더니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면은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저 밑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그들이 뭘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냐면 지휘자로서 나는 그 지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기꺼이 지고 내 대비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형수 욕설부터 해가지고는 다 이렇게 불사조처럼 뚫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뭐 밝혀질 것이다 아니 뭐 밝혀질 것이다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할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항상 그들이 조국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을 돌파해야 그러니까 반성해야 할 잘못을 돌파해야 상황으로 파악을 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결국 조국 사태가 나왔고 지지율 뚝 떨어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이 20년 장기 집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재보선에 참패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선 과정이니까 경선은 지들끼리 싸우니까 거기서는 자기들이 다수니까 거기서는 돌파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중도층하고 무당층이거든요. 어차피 이쪽을 해요. 저쪽 40 총결집하면 40이고 이쪽 총결집하면 40이거든요. 그중에 20은 중도층이 무당층이고 이들이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이들한테 통하겠냐라는 거거든요. 앉아가지고 그건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해소한 겁니다. 이런 개그를 개그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상 받을 일입니다. 아니 이 사고를 쳐놓고 상을 달래. 뭐 노벨 얘기를 노벨상 드릴까요? 이런 한마디로 개소리를 하니까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갖다가 중도층 무당층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의 뭐든 차기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근데 본선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도층이 만약에 그 보수 쪽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투표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이른바 사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골수와 골수들의 대결이 된단 말이죠. 5대5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